시간하고 우리가 이거 타운센터 깨는 시간하고 누가 더 빠를까? 누가 더 빠를까? 두 명만 더 붙이자. 아, 저는 비행기보다 길만이 편해요. 아, 그럼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향하는 곳이기 때문에 딱히 뭐 강압적인 건 없어요. 아, 경종은 여러 개 만드는, 아, 그래, 안 그래도 저쪽 인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격병만 있으면은 뭐든지 씹어먹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탈로 왈다 일상기 펴짓! 토탈로 방송은 요즘 토탈로 편집 방송을 올리고 있어요. 토탈로에서 명장면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때 실험했다는 여러가지 방송들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으니,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유튜브에 제가 방송한 모든 영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창에 약JBM을 검색하시면은 제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이때까지 뭔 방송을 했는지, 어떤 방송을 했는지, 이 양반이 뭐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까지, 이날에는 뭘 먹고 이날에는 뭘 먹고 이날에는 뭘 먹었는지까지 나옵니다. 메달을 다시 올려야겠어. 저는 오늘 1000개 찍겠습니다. 고블린, 아, 그것도 그래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크로크는 고블린만 까다가 꽉 그리고 죽었는데 여기서 돌격병은 오토바이를 타고 댕겨요. 이건 무슨 폭주족도 아니고 화약시대. 어그로 끌고 없네. 어그로 끌라 아들이 병사를 보내. 딱히 증원될 병사들은 없어 보이니까 다섯 명 보내서 타운센터 끌고 패시넣고 보고 오세요. 방송국에 올려놨습니다. 방송국에 올려놨으니까 편하시게 다른데 보실 필요 없이 저기서 보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무슨 헌병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요. 그 뭐냐 그 줄 지어서 오토바이 이동하는 거 보고 무슨 헌병된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뭐 저런 게 있나 싶던데. 먼지도 펄펄 날림? 그니까 말이에요. 무슨 나는 황하를 가로지르는 폭 뭐냐 무법자도 아니고 이건 무슨 막 날라댕깁니다. 수방사님 견물겹치기 사기? 뭐야 방금 핵쟁이였나? 핵쟁이 같은 거 있으시면 여러분 찍어서 방송국에 올려주세요. 가장 뭐냐 그 여러분들이 방송국에 핵쟁이를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제가 다운받아서 주말에 한 번에 신고를 넣을게요. 넥슨도 신고를 계속하면 언젠간 알아듣겠지. 언젠가는 넥슨이 계속 신고를 하면 언젠간 알아듣겠죠. 넥슨이 핵쟁이를 모조리 잡을 때까지 제 신고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핵쟁이 사진들을 많이 모아주셔야 돼요. 핵이 아니라도 겹치죠. 그거는 가끔 가다가 이제 오류로 가끔 가다 겹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거는 영정을 먹여버려야 돼. 솔직히 감정으로. 그리고 이거 감사합니다. 이분이 자원을 퍼먹으라고 아예 그냥 여기 배치해놓으셨네.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일단은 제거해야겠지. 병사를 다섯 네 저기 제압하고 이건 그냥 제압해도 되겠는데? 자 투석기 일단 제압하고 오랜만에 총공격을 해도 충분하겠다. 성벽이 약해갖고 수비병만 끊어버리면은 야들은 그냥 뭐 빙한 상태가 될 거니까. 자 가볼까. 공격! 쇼타임! 오랜만에 완파로 왔네? 그래도 안 그래도 카라벤이 생각보다 돈이 되길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냐 먹으라고 갖다 주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병만 해도 저게 공격력만 약하면 충분히 뚫고 먹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게 방어만 약하다면 충분히 뜯어먹지요.
어머니 벼주에서 절대 약탈 안 하지 안 뭐냐 안 한다 안 하신다 모를 걸. 아 저도 후회 중. 아 그래요? 카라벤을 근데 많이 털면 좋 많이 아 공격을 잡았구나. 한 7까지만 지켜놔야겠다. 어, 카라벤을 한 7까지만 키워놔야겠어. 어, 한 7까지. 어, 그래도 근데 한 10만원 되는데. 자, 여기가 BM자입니다. 아, 잠깐만, 이거, 가능하려나? 잠시만요. 잘만하면은 이 길을 수정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일단은, 어, 잠시만요. 재미난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일단 이거를 제거. 이 자리에 금알을 넣어. 제거, 금알을 넣고, 제거, 금알을 넣고, 제거, 금알을 넣고, 제거, 이거 반복하는 거지. 이거 BM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쓰나, 이거? 자, 제거하고, 어, 갖다 놓고, 제거하고, 갖다 놓고, 부족하려나? 그리고 제거하고, 갖다 놓고, 되지 않을까? 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된다,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괜찮다고 봐요. 근데 약탈을 당할 위험이 올라갈 뿐이지. 타집결인가? 그거 쿨타임 짧게 하는 방법은, 일단 독일을 선택하시거나, 그리고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시면은, 집결이 빨라집니다. 집결이 전보다 좀 빨라져요. 오, 야, B 만들었다. B. 이거 두 개 붙여놓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M자는, 과연 이거 M자 만들어질까? M자 도전! 일단 보급품 남아가 뭐 이 짓거리 하는 사람은 내밖에 없을 거야. 누가 이 짓거리를 하겠어? 언제 살 수 있나요? 도서관 한 3차, 4차 정도 업그레이드 하면 나오지 않나요? 저도 지금 아직 그걸 했나? 안 했다 싶어. 안 해갖고 이따 지금 자, 이것만 하고 봐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봐드리겠습니다. 야, 도로가 남는다. 이거 도로 어디다 쓰지? 도로가 남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는데? 야, 이걸 왜? 아, 여기는 조금 부족하네. 몇 개가 부족하지? 한 개인가? 아, 두 개가 부족한데, 여긴? 거의 다 만들어졌네, 그래도. 가려라! 됐어, BM. 아, 저 보기 싫은데. 아, 레벨 4대 깃발이 완성돼요? 그렇군요. 자, 이제 도로를 배치해야 되는데, 도로는 도대체 어디다 배치를 하려면 잘 배치했다 소리를 들을까? 도로라. 도로 놓을 데 없는데. 이거 또, 안 놓으면 저장 안 되잖아. 미치겠다. 쭉. 됐고. 코팅을 해야겠다. 이름자에, 코팅을 시작해야겠어. 됐고. 축복 때문에 길이 막히니까 축복을 위로 땡기고, 도로를 깝시다. 쭉 됐나? 됐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여기서 쭉 됐어! 완벽하군. 원래 이게 이렇게 길었었나? 오케이. 비행기 적었네요. 일단은 철기 시대라면은 빠르게 일단은 빠르게 올라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신없이 일단 빠르게 올라가시는 걸 추천해요. 고전에서 중세 찍어놓고 이제 방어를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기타 걸 업그레이드 그때 다 한번 쉬었다가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예 그 뭐냐 훈련소는 올릴 필요 없고 훈련소는 나중에 한번 올리면 되고 대장간 먼저 대장간하고 저장고 먼저 올리세요. 바로 고전, 지금 철기 시대는 할 게 없어요. 어차피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고전이나, 중세까지는 올려놓고, 이제 그 전까지는 대장간에서 업그레이드는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진짜 올라가면 썰려요, 진짜. 저는 일단 고전, 그리고 중세에서 한번 점검하고 올라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편할 거예요. 막상 이제 개몽까지 아무 생각 없이 타버리면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병사가 밀려버리거든요. 증발하는 마술을 볼 수 있긴 볼 수 있을 겁니다. 농담 아니라 진짜 증발해요. 이 저장고요. 네, 말씀하세요. 군대 라떼님 얘기하세요. 굳이 발언권 없이 얘기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저도 2군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지금 몇 군이신데요? 지금 몇 군이십니까? 3군이신가요? 일단은 3군 가입하세요. 아예 가입을 안 하셨다면은 일단 3군 가입하시고 거기다가 3군에 이제 공지사항이 적혀있어. 1군 2군 가는 법이라고. 저 한 명이요? 어떤 한 명이요? 아니 아니 그 3군으로 3군에 지금 가입이 되어 계셔요? 3군으로 가세요. 저 신청했는데 언제 되나요? 잠시만요. 아 밴드 일단은 보자. 밴드 그 길드 닉네임하고 똑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야 길드 닉네임이란다. 그 뭐냐 밴드 닉네임은 도미네이션 닉네임하고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몇 군단인지도 밝혀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빨리빨리 대처가 됩니다. 좋아. BM자가 대충 만들어졌고. 근데 3군 2군 가입 신청했습니다. 근데 3군 가야 되네요. 네 일단 3군부터 가세요. 밴드 신청이 되어있지 않으면 일단 뭐냐 3군부터 가세요. 대체 2군 3군 가입은 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밴드 신청을 하셔갖고 3군에서 하는거 보고 밴드 신청을 3군에서 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밴드를 보고 이제 뽑아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굳이 1군 2군에 사람을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은 3군에서 좀 뛰세요. 그때는 아직까지 구를 시간입니다. 저번 일 이후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받지 않아서 그런 거를 좀 양해를 해주세요. 사람을 조금 가려받기로 했어요. 네, 받아봐야 이 양반들이 배신치고 뭐냐 지원군만 받아가 빠져보면은 또 멘붕이니까. 역시 패밀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양반들의 충성심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자 BM자가 이거 괜찮나요? 차라리 금색을 M자로 적을까? B가 금색이 낫나? B가 금색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M자가 금색이 나을까요? 아 이거 이런 데코레이션도 중요해요. 군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할까? 요렇게 저렇게? 그냥 금색으로 그냥 빗자 놔둘까요? 놔둘까? 아, 둘 다 붉은색이요. 둘 다 붉은색이라. 둘 다 붉은색이라. 화약 다음은 계몽입니다. 화약 다음이 계몽이에요. 지금 제가 화약 시대인데 계몽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화약 다음에는 계몽입니다. 근데 이거 배치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 배치를 조금 수정할까? 투석기가 너무 저쪽엔 없나? 보자. 이거하고 바꿔야겠다. 투석기를 여기 놔두고 공장을 여기 놔두고 타워도 됐고 저장. 비엠님 크라운 돌리는 소리가 363개. 일본도 약탈 수법 가능하죠? 네 일본도 가능합니다. 일본하고 독일은 쉽게 되고 다른 나라는 병사를 좀 더 붙여야 돼요. 이제 슬슬 또 이제 또 그거 해야겠어. 산을 밀던지 해야겠습니다. 산이 가득 차있으니까 아주 생각합니다. 이래 갔다가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계몽시대 일단 병사문을 딱 쳐주면은 이렇게 지원군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를 죽인 다음 다른 곳으로 일단 어그로 한번 딱 클릭해서 어그로 끌어주고 그리고 연락 패면 돼요. 이제 그냥 패면됩니다. 열심히 그냥 두들겨 패면 펑! 끝! 끝입니다.
밴드 확인해주세요. 3군 3군에 가입 후 일단 며칠 두고 보고 받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3군 가입 후 1군 2군을 바로 지원한다고 바로 받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동안 우리한테 붙어있냐를 보고 받습니다. 레벨업 하면서 뭘 올리냐요. 일단 레벨업을 하시면서 성벽은 중세시대랑 이제 고전시대 때 점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저장고 일단 저장고 올리셔야 되고, 딱 두번째 두번째는 대장간 대장간을 올려주셔야지. 대장간 올리신 다음에 이제 유닛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밴드 승인 또 아니야, 밴드 승인은 지금 당장 해드릴게요. 솔직히 밴드까지 그 뭐냐 그거 하면 그건 왕따고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그렇게 야가 빠진 단체도 아니고 밴드까지는 저거 닉네임 밴드 닉네임 앞에 3군 붙여주세요. 채팅창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사는 필수! 밴드 가입 후 잠수 유저 뺍니다. 채팅창에는 86명이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올리면은 궁금하시면 절로 물어보시면은 전화 아니면 참문 스나이퍼님이 다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경험치는 일단은 길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엄청나게 잘 올라갑니다. 도로 업그레이드 해주면 끝내주시오.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한 바에 레벨이 막 한 40에서 막 50만 올라갈 수 있어요. 도로를 일단 중점적으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한 방에 팍 업그레이드 됩니다. 사람에서 올리면은 이때까지 누적된 경험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경험치를 찍을 수 있어요. 레벨이 확 올라갑니다. 도로가 이게 한 개당 한 엄청나게 많이 주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라 많이 줘요. 이거 괜찮은데? 일단은 여기다가 병사 15명을 보내서 무력화를 시키고 무력화! 아! 밑에 하나 안 걸렸다. 이런 젠장! 아, 무력화가 밑에 하나가 삑사리가 났네. 자, 병사 어차피 먹으로 끌렸으니까 톡!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어그로를 끈다! 언제나 그랬듯이 톡! 일단 저거 부수고 투석기부터 날려버릴까? 아무래도 투석기부터 없애는게 신상이 좋을 것 같네요. 야야야 밑에 투석기! 몰라, 니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이제. 여러분 쓸모없는 몰라, 돈만 틀고 집에 갈거야. 삐졌어? 됐고 피했고 투석기 한 발은 맞을만 하지. 자, 신속하게 털었고 이제 집에 갑시다. 더 털건 없어 보이네요. 와, 니다가 전멸했다. 그러니까 보병이 겹치면은 벽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심지어 버프 쓰고 뛰어오는 독일군은 그냥 재앙 그 자체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냥 재앙 그 자체예요. 오늘 전쟁 아카데미를 62만원 들어가 이걸 업그레이드 해놔야겠다. 그래서 보호를 써야겠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보호만 있었으면은 진짜 다 밀었어요. 아, 실수다. 우라이버네한테 병력을 줘버렸다. 종세다. 축하드립니다. 똑각 똑각 64,000원 종세시대 없애버려. 자, 아주 그냥 깔쌈하게 들어가자고. 격파 완료 뛰어. 자, 1인 1 농장 격파 들어간다. 하하, 역시 한 명씩 보내갔기 때문에 영 성과가 좋음이나 저주하구만. 밤이 힘들다. 400만째 와, 축하드립니다. 많이 버셨네요. 오늘도 저도 좀 오늘 머리에 괜찮은 판이 걸려서 좀 오늘도 저도 좀 얻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좀 괜찮은 판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에 비해서는 어제는 막 20만원짜리가 막 대박으로 터지던데 오늘은 먹을 게 안 나오네요.
아, 오늘 구벽 10개치를 하셨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벽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나요? 보병이 좋은 날은 어딥니까? 독일! 도미네이션 지구상 최고의 군사력, 아, 전투력을 자랑한다. 독일! 어, 독일의 보병의 전투력은 세계 제1! 최강은 독일입니다. 독일을 보여드리지요. 가라 독일! 이건 무슨 배치지? 보통 알 수 없는 배치를 해놨네? 돈돈돈 털러왔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끝! 아, 그냥 메달은 줘버려. BJ님은 독일입니다. BM님 최근에 밴드 가입자 명단 뽑아서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나중에 방문하신 다음에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가입자 가입자가 나오지 않나요? 어, 언제 가입했는지 한번 봅시다. 어, 방송 끝나고 어, 둘이 어, 심도한 얘기를 나눠봅시다. 남자끼리는 좀 별론데 어, 아주 그냥 심도한 얘기를 나눠봅시다. 하나 둘 하나 둘 왓? 메달은 많으면 뭐가 좋나요? 돈, 어, 크라운을 줍니다. 퀘스트가 있어요. 어, 메달 2200개를 모으면 크라운 200개를 줍니다. 와호 와호. 자, 메달의 달인이라고 메달 2200개를 모으잖아요. 어, 보상으로 200개를 줘요. 크라운 200개. 어마어마하죠? 야, 근데 나는 발리스타를 건설을 안했구나. 발리스타 건설할 생각을 안 해봤네. 자, 오늘은 BM을 써서 돈지랄! 어, 돈지랄? 어, 돈지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 이제는, 음?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멋있지 않나? 써버렸! BM자 완성! 좋았어. 한국 빼고는 인사말이 없는 듯 해요. 아, 그러면은, 어, 잘라버리세요. 인사말 없는, 어, 인사성 없는 분들은 관심 없습니다. 잘라버려요. 어, 인사성 없는 어, 아주 그냥 어, 굉장하신 분들은 어, 잘라버려요. 굳이 우리 길드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인사성은 어, 그 사람의 거의 어, 초면에 거의 모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사하는 방법에 따라 어, 정중히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 이제 좀 활발하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 이제 묵뚝뚝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인사를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답 나왔지 뭐. 인사를 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야. 보소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뭐냐 매니저가 엄청나게 많아서 보소님이 매니저를 못했? 이게 무슨 일이야? 격파 확인 집에 가자. 오늘 메달 한 750개까지 올려놓고 사냥을 돌까? 한 750개? 아까 보니까 어, 딱히 뭐 먹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전차가 지원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차 부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자, 가도록 합시다. 54,000원, 65,000원. 다음. 다음! 역시, 어, 우리 고수님은 어, 볼 때마다 아주 훌륭합니다. 어, 매니저 중에는, 어, 헌병대 내도현님. 우리 매니저들은 전부 다 우리 방 매니저들은 활동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가 애매해. 어, 다 1등이야 다 1등. 내 단골 매니저가 매너지가 못했어?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고수님이 조금 늦으셨네요. 아, 좀 일찍 좀 오시오. 좋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집단입니까? 훌륭한 집단은 훌륭한 구성원들 덕분에 훌륭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명 죽이고 또 골드가 있네. 10중 8구 여기는 함정이 있겠지. 뭐야, 여기다 함정을 설치는 안 했어? 최고인데? 바본가?
그러니까 원래 전원대는 함정을 많이 설치하는데 야는 설치를 하지 않았네요. 아닙니다. 어? 그 길 뭐냐 집단에서는 집단원들이 훌륭해야 리더가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길드원이 훌륭하지 못하면은 그 길드장이 절대로 훌륭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깨달은 진짜 거의 진리급입니다. 그건 깨달았어. 집단은 혼자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 기부한 게 아 리셋이 됐어요? 아 그래요? 기부한 게 리셋이 됐나? 봅시다. 아 그 또 그 끝났나요? 이번에 아닌데 아 끝났네요. 시즌 아, 시즌 종료됐네. 아닌가? 시즌 종료 안 됐지 않나 아직? 시즌 종료를 보려면은 여기서 내려보면 됩니다. 아직까지 왕국 리그에 가입하기. 뭐지? 슬슬 적자를 보신다? 아 저건 재물입니다. 재물을 바쳐야 이제 또 큰 걸 또 주죠. 얘들이 계속 이 뭐냐 이득만 보게 안 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손해를 봐줘야지 적당한 거리 손해를 봐줘야지 큰 게 나오더라고요. 바우군 만 개 무너뜨리기 항복이란 없다. 적 25번 공격 방어하기. 아직 7번밖에 못 박았나? 악덕 자본가. 야 지금까지 골드를 1500만을 약탈했네. 식량을 1800만을 약탈하고. 와 대단하다 진짜 나도. 근데 이게 전부 다 최근에 화약 온 다음에 막 그 뭐냐 한 100만원 한 300만원씩 벌어드리고 400만원씩 벌어드린거잖아. 커빼기도 안 보이네? 그러게 말이에요. 전화해서 불러요. 없애버려요. 그 좀 잘 대해주세요. 기부를 해준 병력이 없어졌어요. 아 2주에 한 번씩 초기화 돼요. 아 2주에 한 번씩 이게 초기화가 시즌이 끝날 때마다 이게 초기화가 되는구나. 초기화 초기화가 돼갖고 없어지네요. 자 계속 가봅시다. 아, 건보님 잠수심. 요즘 잠수함이 많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패밀리 전체적에서도 약간의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그 길드 혜택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길드가 이제 좀 잘 되거나 하면은 이게 뭐 보너스 약탈 뭐 약탈금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약탈이라는 것, 그러니까 길드라는 것 자체가 너무 무색해요. 혜택이 없어. 이런 거죠. 뭐 기부급 순위라든지 뭐냐 안에서 이제 뭐 이게 제가 모드의 경영에서는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모드의 경영은 이제 길드 레벨이 오를 때마다 그 돈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돈 버프를 시간당 벌리는 돈 버프를 더 줬는데 도미네이션에도 이걸 뭐 어떻게 적용할 방법이 없을까? 도미네이션에도 뭐 이런 거를 좀 할 만한 방법이 좀 필요한데 뭐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25,000원 성벽은 무색하군. 아라반에 아라반 털면 안 돼. 괜히 건드렸다가 못 볼 걸 봅니다. 자 중세시대 중세시대 53에다가 중간에 이거는 또 매달 자기 나오고 가야겠다. 5명 투입! 길드 버프 뭐 그런거요. 아 길드에서 혜택이 있어요? 안 잘려요? 어마어마한 혜택인데 어마어마한 혜택 아닙니까? 길드에선 안 잘려요. 엄청난데? 야 그거 엄청난 혜택이잖아. 안 잘린다니 엄청납니다. 솔직히 길드에선 안 잘리는게 가장 좋은 버프기도 하다. 그런거 낫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옛날에 저희가 이제 또 로얄로드 했던데 기억나시죠? 그때처럼 길드 뭐 특수 유닛이라든지 길드 유닛이라든지 뭔가 길드 시스템에 대해서 강화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길드를 해봐야 어떻게 보면 침묵밖에 되지 않아요. 기껏해야 병사 좀 지원받고 얘기 좀 하고 뭐냐 토의라 좀 하다가 그리고 좀 좋은 전법 좀 배워갖고 공유해 쓰는 것 밖에 없어요. 좀 무색합니다. 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는 길드라는 것보다는 아 근데 야 뭐지?
야, 이 친구도 엄청난데? 가자! 자, 모라가 들어가 볼까? 위쪽에 성벽 있고, 위에 전부 다 저 무력화 시키고, 모라가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30명밖에 없지만, 탱크가 투입되었으니, 충분히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투석기만 무력화 시키면 돼. 끝! 자, 그러면은, 가져가는 거야. 충분히 뭐 방어물은 못 부수겠지만 충분합니다. 야, 이럴 때는 50명만 있어도 이걸 다 씹어먹는데 50명이 없어서 좀 아쉽네. 병사수가 30명이 쓰기에는 좀 약했던 것 같네요. 뭔가 길드의 책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패스. 야, 이거 방금 병사를 때려넣기가 아주 좋은 판이었는데 안되네. 일단은 병사 6천원 해먹고 150만원 이제 벌써 300만원 150만원 절반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절반만 더 기다리면은 또 끝납니다. 300만원 모으고 집 하나 더 짓고, 그러면은 저는 화장실 잠깐 갔다 올 동안, 잠시만요,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 대신 독일 선정연상을 하나 틀고 갈게요. 독일 선정연상 한번 틀고 오는 동안 저는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털어보셨습니까? 재미있어. 45초 만에 게임을 끝내. 정확하게 51초 만에. 자, 이거 터트리고 병사가 주르르라. 아직까지 이건 장난이지. 자, 갑니다. 한 번에 사라져요. 잘 보고 계세요. 홍보영상! 홍보영상! 클리어! 독일 제가 저 영상 찍은지가 진짜 어제 아래 같은데, 와, 근데 벌써 제가 개몽을 타고 있네요. 크으, 세월 빠르다. 화려하죠? 엄청 화려하잖아요. 뭐 팡팡 터집니다. 깔쌈하게 팡팡 터져요.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방금 이건 탱크덩이 긴거다! 빵빵 터지기 때문에 어우 쉬, 괜찮다니까 저런거 저런거 하나 딱 보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독일 쓰레기 방역자다! 내래 쿠테타군! 쓸어버려! 방역자 나가신다. 얼마냐? 잠깐만, 8만원? 와우, 이것도 성인 선자, 성인 선군이구만. 일단 이거 두 개 제 앞에서 들어가서 행패 부려도 돈이 얼마 안 되네. 독일이 쓰레기라니. 어디서 지금 감히? 어디서 감히? 38,000원. 독일이 쓰레기라니. 독일은 딱 50명만 딱 모으면은 뭐냐, 무서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체력만 조금 더 길었으면은 무서움이 없는 나라에요. 무서움이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모든 걸 없앨 수 있는 나라에요. 30만원. 와, 이거 중간에 들어갈 방법이 없네. 전략을 좀 더 수정을 해야겠다. 보병은 놔두고 사보타주가 아니라 화살을 개발을 해야겠다.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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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일제사격을, 일제사격을 배우자고. 일단 일제사격만 있으면 아까 그런 판 같은 거는 몰아가고 저장고를 찍어버릴 수 있으니, 저장고를 없애버릴 수 있으니 저장고 체력이 5천이나 돼? 와, 뭐야 갑자기 저장고를 쑥 쏠어올랐네. 투석기 같은 거보다 저장고가 훨씬 더 세네요.
5000이면 데미지 1200을 손상시켰을 때 한 4분의 1 정도가 깎이니까 10만원이면 한 25000원 정도. 그냥 직접 뚫고 들어가야겠다.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독일 가틀러제.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재밌는 나라와 좋은 나라가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뭐냐 점유율이 좀 낮으면은 방어적인 나라인 일본과 중국 같은 나라가 쓸만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공격 선량이 강하고 뭔가 한번 전투를 신명나게 치르고 싶다 그러면은 로마, 아니면은 저처럼 접속하는 시간이 많아서 계속 파밍을 한다 그러면은 독일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이게 가야 될 곳이 틀려갖고 뭐가 제일 좋다라는 거는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점유율이 많으면은 독일이나 프랑스 가시면 되는데 요즘 요번에 프랑스가 하향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비춥니다. 하향된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거든요. 그래서 비추해요. 독일은 확실히 다음 시대에 레벨업 하게 먹을 때는 진짜 최고로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노현질도 포함으로 진짜 엄청난 돈을 막 흡수할 수 있어. 뭔 소리냐? 그냥 돈이 쏟아진다고요. 프랑스 쓰레기? 프랑스 쓰레기요. 중국은? 중국 또한 이제 방어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인데 왜 방어적인 성향이 강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병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제 연노병이 있긴 한데 그게 좀 공격적 성향으로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연노병이 말이죠. 그러다가 또 만능형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방어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치 일단은 오늘은 딱 300만원만 딱 찍고 방송을 할건데 300만원 지어서 이게 제 집 하나 올리는게 300만원이거든요 와 진짜 후반에 비싸. 후반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 맛집! 맛집은 내게 오라! 뭐든지 아주 그냥 맛있는 맛집 특집을 특집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J님은 어느 나라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로마하고 독일을 추천합니다. 다른 나 저희가 이제 점유율이 좀 많기 때문에 한 5시간 적어도 하루에 5시간 못해도 5시간은 접속을 하기 때문에 독일 아니면은 로마 저는 그 두 나라가 좋다고 판단이 되네요. 뭐 다른 데가 뭐 프랑스가 좋다 좋다 하는데 프랑스는 딱히 못 느끼겠어요. 보니까 프랑스는 손 뽑는 속도 안 빠르지. 뭐 손 뽑는 속도 안 빠른 뭐에 뚫리면 뭐냐 완파를 못하는데 완파를 하면은 확실히 로마가 나아요. 병사수가 많아갖고 완파를 짤 수 있는 뭐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효과를 생각보다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전술 자체를 일단은 클라스 있게 짤 수 있기 때문에 완파를 하려면은 로마를 해야 됩니다. 완파가 목적이란 말이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맛있게 약탈이나 하고 놀려면은 독일에도 무관해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2만원 일단은 농가는 제법 털었고 다음에 이제 골드지안고 여기 하나 있고 자 골드지안고 저 안에 하나 있고 뒤쪽으로 그걸 끌고 다운타서 깰까? 근데 요번에 지금 병사를 얼마 안 들고 와갖고 일단은 임마부터 가자고. 우리의 방식대로 노포한테 털릴텐데? 아 한 대는 때리고 죽네. 아이고 잘했다. 아주 그냥 박수 세 번이 필요한 시점이구만! 16만원 한 4만원 정도 이익을 본 것 같고 먹을 거는 한 10만원 프랑스는 기병 빼고 쓰레기! 그리스 핸드 바꿀 수 있나요? 중세시대 가면은 이제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독일이 딱 제 취향에 맞아요. 독일이 딱 제 취향에 맞아갖고 이것만 업그레이드 되면은 우리 독일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독일 보병이 갑자기 데미지가 75가 올라가는 중장갑 독일 보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저는 이 독일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차피 뭐 아직까지 7일 동안은 시간이 좀 많이 남으니 천천히 가보자고요. 천천히 끝을 위하여 달려봅시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제가 10월 20일 딱 되면은 저는 산업시대 타고 있을 거예요. 물론 업그레이드가 완벽한 거의 완벽한 상태로 말이죠.
제가 방탄은 방어타워는 지금 관심이 없고 이제 유닛 업그레이드 다 하고 이제 뭐냐 기반만 잡고 10월 20일쯤에 한번 산업시대 가든지 아니면 더 빨리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빨리 산업시대를 살 겁니다. 독일 해야지. 독일은 최고. 정확하게 독일은 개몽까지는 쓸만하고 나중에 저거 이제 600개를 모아서 크라운을 산업시대 타면은 일단 독일 해보고 독일이 이제 좀 힘들다 싶으면은 이제 로마로 갈아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느 국가보다도 독일은 위대합니다. 빠른 전투가 된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병사 수가 또 빨리빨리 모이고 필요한 병사 수가 빨리빨리 모이니까. 하이빔 6번님 어서오세요. 6번님 어서오세요. 북파 공작원 길드 이름 뭐지구만. 쫄리면 짜전 웃기고 있군. 사람들이 독일 수가 늘어나는군. 너프 이야기해서 왔다박. 여러분 독일 하지 마세요. 독일 쓰레기입니다. 너프 먹을 순 없어. 독일이 쓰레기니 절대로 독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독일 하지 마세요. 두 번 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독일! 독일 독일 독일. 야들아 니들이 도착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깬다. 식량이 없는 관계로 야는 패스한다. 독일 독일 독일! 우리는 강대한 독일 제국이다. 병사수가 이제 슬슬 또 쌓이기 시작하네요. 병사수가 금방금방 쌓여요. 독일 독일 하면 여러분은 행복해지실 겁니다. 갑자기 약을 팔기 시작하는 BM. 독일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지 영국해요. 영국하세요. 엄청 좋습니다. 결국 BM을 만들어서 만들었지요. 저는 저 뭐 만든다 하면은 만듭니다. 자 요런 거는 병사를 4명만 뿌려도 깰 수 있지 않을까. 파괴 완료. 집으로 돌아간다. 일단은 메달대를 한 700대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대단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만원짜리들이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메달 올려서 이제 먹을 것들을 사냥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M 만들어야죠. 제가 한다고 했는데 안 하는 거 있었습니까? 저는 제가 한다면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든 BM자를 쓴다고 하시면은 BM자를 쓰는 겁니다. 돈 120만원인데 보루를 건설할까? 보루 중세시대. 아 여기는 또 포탑을 잘 놔뒀네. 생각보다 이게 독일 이게 아까 독일군 업그레이드가 크라운이 한 300개 정도 남았던데 바로 업그레이드를 해버릴까? 말아버릴까? 업그레이드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 뭐 어떤 궁금한 나라 같은 거 있나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먹어버렸! 그리스는 기마병이 특징입니다. 기마병이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리스 기마대보다는 실질적으로 프랑스 기마대가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스는 초반에 이제 뭐냐 기초 건물 레벨 올릴 때는 좋은데 후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나라예요. 효과가 딱히 좋은 게 없어갖고 거의 안 쓰여요. 일단은 그리스가 효과가 이거거든요. 아 이거 지금 이거 중이지. 일단 병사를 요청하고 BM 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진가. BM이라고 합니다. BM 비르엠. 이걸 여기 놔둬야겠다. 뭔가 배터리 같은데. 됐어. 야 뭔가 바짝바짝 빛나는 게 없으니까 뭔가 멋있지가 않아. 일본은 방어에 대해서 좀 좋은 이점을 봤습니다. 방어가 좀 좋아요. 방어적으로 좀 쓸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우 좋죠. 제가 이제 일본 같은 나라는 제 같은 이제 오랑캐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는 좀 극약 좀 많이 싫어하는 나라예요.
일본 같은 나라는 좀 많이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깨기가 힘들거든요. 시대 순서 좀 알려주세요. 시대는 청동기, 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고전, 중세, 그리고 화약, 계몽, 산업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예요. 일본토 사무라이가 데미지가 생각보다 셉니다. 독일군하고 데미지가 동일한데 독일군은 버프를 받아서 데미지가 더 센거예요. 그 버프가 아니라면은 독일군하고 일본군하고 데미지는 비슷해요 대체. 아 여명 계몽 계몽을 빠져먹었네요. 화약시대 다음에 계명시대 다음 산업입니다. 화약시대와 산업시대 사이에는 계명이라는 시대가 하나 있어요. 계몽 아니에요? 계몽? 계명? 계명이라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 있습니다. 아 여명이 있구나. 아 여명 맞다 여명 여명 다음 석기인가요? 여명, 석기, 청동기, 철기, 고전, 중세 그 다음에 화약 계명 그리고 산업 그 다음에 세계화까지 되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나지망 이제 제일 높은 거는 이제 산업 위에 세계화가 존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업데이트는 안 됐고요. 여명이라고 있습니다. 시대는 대화한다? 여명잼. 화약 다음에 여명잼. 계몽하고 여명하고 헷갈렸네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여명이고 그 다음에 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그 다음에는 고전 화약, 고전 중세 화약 계명 산업. 됐어. 완벽해. 여명 808이라고 시대는 대화한다. 뭐냐 화약시대 넘어가. 뭐 화약시대 넘어가기 전에 핵전쟁 한번 터지나? 그래서 이제 시대가 뭐냐 태화하는 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털어라. 이 친구 집에 뭐가 많아 보이는구만. 와 투석기 진짜 아픈데. 그러면은 방법이 있지. 톡 하나 둘 셋 넷 털어라. 빵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입만 잡을 때까지 수비병들은 야들한테 어그로를 절대로 안 그릴 테니까 신나게 좀 몇 대 때리다가 다음대로 가자. 와 가시 함정 화약 다음에 화약으로 모인 뭐 핵전쟁이 한번 있었나봐요. 갑자기 여명으로 다시 떨어지네. 여명으로 갔다가 석기, 청동기, 철기를 반복하나? 무한 루프입니까? 무한 반복. 화랑과 반달 좋네요. 화랑과 반달 조합이라 와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데. 길드원 중에 일본 한국이나 독일이 같이 있을 경우만 쓸 수 있는 반달과 화랑 조합 최고지. 거의 맥스 조합이야. 그 두 개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고차레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오늘 하루 무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뭐 별일 없었지요? 이제 화약이에요. 저는 이제 6일 남았습니다. 6일만 지나면은 드디어 개명 레디고! 레디고 갑니다. 야자 끝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코인 또 다 차서 할 게 없어요. 코인 다 차시면은 무조건 성벽 무조건 성벽을 그려다세요. 무조건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야자가 이제 끝나셨구나. 이제 수능을 보셔야 되시오. 맞나? 지금은 수능 보는 사람들만 야자 남아있지 않아요? 성벽도 다 했어요. 와우 수학여행 못 가고 왔습니다. 왔다 빡. 수학여행 안 가셨습니까? 수학여행을 왜 안 가셨대? 어쨌든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야 12만원 아니 다른 걸 노리자. 뭐 다치셨나? 후훗! 근데 성벽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다 할 정도면 돈이 얼마나 든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디 시리지? 아 그래요? 시대가 어디시길래 도대체 성벽을 업그레이드를 다 한거지? 힘들텐데.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가 저번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었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라디오 게임하면서 이제 막 전화를 하는 방송을 한번 했었거든요. 전화번호 적어놓고 게임을 하면서 이제 전화로 이제 묻는 걸 대답해주고 그랬는데 수련회 간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철기! 지금 철기예요. 철기인데 지금 뭐냐? 고전 안 타시고 뭐 하십니까? 철기 때는 지금 성벽을 끓이던 돈도 아니에요. 이제 후반 가서 막 한 2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성벽 만나면 터 나옵니다. 그냥 바로 터가 나옵니다. 멘탈이 붕괴됩니다. 그대로 멘탈이 그냥 찢어지는 거죠. 씨 50만원이야 후반에 가면은 성벽이 막 500만원씩에 미쳤어요. 미친게 확실해. 뭔 놈의 성벽이 500만원이야. 500만원 500만원이 무슨 아이름입니까. 너무 비싸. 가장 높은 티어 성벽이 아마 500만원일까요? 직접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림자료가 존재하네요. 성벽을 종류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출처는 인벤입니다. 빠밤! 자, 성벽이거든요. 일단은 레벨 1대 200원 들어요. 레벨 2대 1000원 듭니다. 레벨 3대 5000원 들어요. 레벨 4대 만원이 듭니다. 레벨 5대 3만원이 들어요. 레벨 6대 9만원이 듭니다. 레벨 7대 한 개당 20만원이 들어요. 갑자기 팍 올라가죠. 그 다음 50만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 그 다음에 300만원, 그 다음에 4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 그 다음에 600만원이에요. 한 개당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빠밤. 이렇게 생겼어요. 철기시대에서 기껏해야 올릴 수 있는 것은 레벨 3짜리 요거네요. 싸울래연. 밑에 이 강철벽이 안 보이는가? 지금 딸랑 돌로 뭐냐 울타리 만들어놓고 뭔 성벽이요? 지금 울타리 만들어놓고 어디서 성벽을 운운합니까? 아직까지 성벽에 성자도 못 갔습니다. 진정한 성벽의 재미부터는 이제 4짜리 돌 성벽 나오고 5 올라갈 때부터 이제 진정한 성벽의 재미가 느껴지지. 어디서 지금 철기 시대가 성벽을 운운하시는 건가? 멘탈이 한번 찢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시겠구만. 16만원, 20만원. 16과 20이라 패스. 진짜 힘들어요. 후반 가면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BM자를 만드셨네요. 네, 기어코 BM자를 써버렸습니다. 멋있지요. 이런 거를 화살의 축복으로 날려줘야 되는데. 한코칼 지어다. 저기에 뭐 핵미사일 발사 없나? 포격지원이라든지. 저기에 뭐 공수부대 없어? 건물 부수는 공수부대를 저 떨어뜨리고 싶네. 팡팡팡팡 터뜨려버리기 말이죠. 이 성벽은 진짜 튼튼하고 이 안은 이제 기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엄청나죠? 기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제성 털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할 겁니다. 긴장하라. 내 성 터는 순간 그대 성도 털리는 거요. 나의 성만 털리겠는가? 그대 성은 물론 털리는 거네. 무조건 쫓아가서 잡습니다. 네, 뭔 소리를 쓰던 복수합니다. 긴장하라. 여기는 지옥이야. 오늘따라 20만원짜리 친구들이 안 보이네요. 기름은 정말 중요하나요? 후반 가서 개몽시대부터는 쓸만한 이제 고티어 고티어 유닛이나 뭐 그런거 COC의 엘릭서? 뭐 그런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릭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고티어 유닛 만들 때는 무조건 기름이 들어요. 달고 하면 끝? 저는 이제 공격을 한번 해놓고 BM의 종특을 발휘할 겁니다. 24시간 접속하기. 뚫어봐봐. 뚫어봐봐. 그대가 도미네이션을 삭제하기 전까지는 내가 접속을 안 끊을 지어다. 이거 제끼고 화약시대 저까지 달리면은 수비건 나오겠지. 패스.
이게 바로 BM의 종특!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 절대로 뚫리지 않는 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뚫려요. 털어라! 만나게 털어라! 털었으니 이것도 턴다! 터뜨려버려! 제2의 성, 자금성. 자금성 안 봤다면 큰일 날 뻔했네. 아이비에 화살슬개님, 화상슬개님 오늘 또 오셨군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이태원 살인사건은 도대체 뭔 일이에요? 어제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가 막 1위던데. 와, 뭔가 싶던데요. 뭔가 싶더라고. 이태원 살인사건은 도대체 뭡니까? 이태원 프리덤 뭐 그런건 아닐거 아니야. 대충 뉴스를 보니까 18년인가 뭐 쭉쭉 하던데. 아, 자세한건 모르겠어요. 아, 그거 16년만에 국내 완성해요? 아, 그 범죄자가 그 뭐 잘못 체포가 된거예요? 아, 제 친구가 이태원입니까? 이름이 이태원이요? 네드님의 지인이신 이태원씨 보니까 뭐 어제 실검 1위 하고 뭐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 햄버거 가게에서 뭐 살인사건 뭐 그런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야, 씨. 뭐지? 햄버거 사건에서 뭐 살인 사건? 클라스가 틀리네. 역시. 역시 전. 역시 외국인들. 클라스가 틀리는군요. 굳이 햄버거 가게에서 살인할 필요가 있었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군요. 97년군에 모모군의 아들놈이 재미로 한국인 대학생을 죽이고 미국으로 튀었다고요. 이런 재미로? 미친 거 아니에요? 뭐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가득한데? 햄버거 먹고 싶어요? 저도 먹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가면 가는 건 뭐 그럼 사이코패스겠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뭐 사이코패스겠네. 피자 가게에서 하자 아버리야 하지 햄버거를 모욕했네. 아, 2층이 술집인데 아래층이 햄버거 가게였어요? 아, 그래요. 피자 가게에서 아직 햄버거를 모욕? 햄버거 씨를 모욕했습니다. 당장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97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죠? 16년인가 지금? 15년인가? 아, 18년 지났네요. 와, 그럼 18년 만에 범인이 이제 환송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이제 뭐 요청을 했겠지. 돌려보내라고. 야, 대박인데. 아, 칼든 친구한테 자랑하다가 친구 도발에 넘어가 찔렀어요. 뭐하는 놈이지 그건. 아, 미국에도 또라이들이 많나봅니다. 관종이 우리나라에만 있는게 아니어서. 관종은 전세계 공통이구나. 어딜 가나 이게 룰이 있어요. 관종의 법칙이라고. 100명 중에 있잖아요. 100명 중에 꼭 5%는 관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관종이라 문제를 일으킬 아들. 그리고 만에 하나 어느 데 갔는데 관종이 없다 그러면은 당신이 관종입니다. 이게 그런 룰이 있어요. 만약 어디로 갔는데 막 관종도 없고 막 전부 다 막 착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대가 관종이에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용의자가 그 친구 두 명한테 서로 범인이라고. 아, 서로 니가 범인이니 내가 범인이니 이제 막 덮어지었구나. 친구 우정에 금 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응? 왜 그런데? 글로벌 관종님겐? 글로벌 관종의 법칙이라고. 어디 가든 관종은 존재하다는 게 이게 있어요. 이게 뭐 영구 결과인가? 뭐 거기 있다 하는데. 관종이라고는 돼 있지 않고 이제 뭐든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눈에 띄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있대요. 어딜 가든지 어느 집단에 가든지. 그게 뭐냐, 어디서 제가 본 거 같은데 뉴스였나? 예, 어서오세요. 남누시님 어서오세요. 참 웃기죠? 관종이 없는 데는 없대요, 이 지구상에서. 아, 있다. 유일하게 관종이 없는데 우리 패밀리는 관종이 없어. 관종 아닌 사람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관종이 없습니다. 100명 중에 10명? 그렇군요.
야, 끔찍하지. 그럼 10명 중에 관중이 하나씩 있다는 건데. 그 이도령 씨. 아, 이름 멋있습니다. 이도령 씨. 좋습니다.